자, 디필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볼륨 차지를 구하라. 두 번째 문제가 플럭스를 계산하라. 그 다음에 어떤 볼륨 속에 들어있는 총 차지를 구하라. 이런 값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볼륨 차지 덴시티는 우리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D 한 것이 바로 볼륨 차지 덴시티 로 V가 되죠. 요식을 쓰는 거 보면 우리가 벡터 연산에서 다이버전스 취하라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플럭스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D필드를 가지고 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계산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탈 차지 인사이드라는 얘기는 이거를 총 플럭스를 그 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총 에어리어에 대해서 다 계산하던가, 아니면 요거를 다이버전스 취해서 DV로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다이버전스를 다 계산하면 그럼 계산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죠? 그럼 다이버전스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게 좌표축이 XYZ 좌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디필드 다이버전스 D는 XY 좌표에서는 그냥 라운드 X에 라운드 D, DX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DY 더하기 라운드 G에 라운드 D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앞에 EXY를 X로 미분하면 EY가 되고 Y에 대한 성분은 Y는 0이 됩니다. Y 없으니까. 그래서 EY니까 결국 이제 볼륨 차지 덴시티 요 로 V는 그냥 요거가 되겠죠. 로 V의 쿨롬 포 메타 3상 단위를 볼륨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오늘 볼륨 차지 덴시티니까 쿨롬 포 메타 3상인 거죠. 다음에 플럭스를 이제 서피스 어떤 서피스에 이제 지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요 항상 그림을 그려주는 게 여러분 그 실수를 안 하는 좋은 방법이라서 그림을 항상 그려줍니다. x, y 지가 되어 있으면 x는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고 y는 1, y는 1이고 그럼 여기서 x는 요 상태이죠. 요 y는 1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0에서 1 사이, g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네모로 지나는 플럭스이니까 우리가 여기 면에 대해서 이제 요 플럭스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요 에어리어 DS를 정의되겠죠. 에어리어 DS를 하면 여기를 DS를 정의하게 되면 방향은 AY 방향입니다. AY 방향이고, 그리고 여기에 DS니까 요 작은 요 네모 면적소를 해보면 X하고 G가 바뀌는 겁니다. DX하고 DG가 바뀌는 겁니다. DX하고 DG가 바뀌는 거니까 이때 이제 Y는 1일 때 이제 D필드가 1일 때는 D필드가 Y가 1일 때는 보는 것처럼 EX의 AX 더하기 X제곱의 AY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해보면 S가 DX, DG의 AY니까 지금 여기에 내적을 취한다 그러면 AX는 0이 되고 내적 취한 건 그래서 X제곱, 그래서 X제곱에 요게 이제 DX, DG가 D필드하고 DS를 내적을 취한 거가 되겠죠. 그때 이제 X는 0에서 1, X는 0에서 1이고 G도 0에서 1이니까 얘를 이제 계산하면 보는 것처럼 X는 3분의 X3승의 0에서 1인 거죠. 곱하기 1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플럭스니까 이건 이제 면적에 대한 거니까 얘는 쿨롬이 되겠죠. 단위가 쿨롬이 될 겁니다. 다음에 C번. C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차지인데 0에서 1 사이, y는 0에서 1 사이, g는 1 사이인데 토탈 차지니까 이거는 이제 요 육면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이버전스 취해서 여기에 볼륨 덴시티로 충분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다이버전스는 앞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써 주면 됩니다. 앞에서 구한 이 y를 써 주면 그러면 이 y를 x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y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다음에 g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제곱은 0에서 1, 그다음 x 쪽 0에서 1, 1 하면 요거는 바로 1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차지 요거는 1 쿨롬이 딱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벡터 연산을 다이버전스 취한 벡터 연산을 이렇게 플럭스 계산할 때 하고 토탈 플럭스를 통해서 안에 차지가 있는 걸로 문제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